인사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윤수미술관 윤회수가트리의 윤혜숙입니다. 네, 요새 굿즈라고 해서 아트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아트 상품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작품에 좀 연계를 해서 굿즈 상품을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굿즈 상품을 어떤 거를 할까 연구 중이어서 저에게 맞는 굿즈 상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소지할 수 있는 굿즈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굿즈 상품을 착안해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개는 제 작품을 좀 거기다 씌웠고요. 몇 개는 아닌데 이거는 제 작품이 들어간 굿즈 상품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제가 제이플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플립에 맞는 일단 예쁜 거 안 예쁜 거를 봐야 돼서 제이플립에 맞는 네, 이 상품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짜리가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제 사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인이 완벽하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핸드폰 속에 여인이 항상 있으면 행복이 또 넘쳐날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준비해보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젤 타입이어서 되게 좋고요. 아쉬운 점은 그림이 다 전면에 안 나오는 거가 있긴 한데 약간 여백을 두는 것도 괜찮네요. 네, 양쪽으로 저는 나눠지기 때문에 핸드폰이 네, 이렇게 하고요. 길게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그림이 하나로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쁘죠? 저의 굿즈 상품입니다. 연락 주세요.